유재석. 그분은 원래 유도 자체가 아랫가슴이더라고요. 제가 사진 보여드려? 네. 가슴 확대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. 가슴골을 만드는 게 유행이니까 보험물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유도가 바깥으로 향할 수밖에 없죠. 근데 체형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씩 달라요, 사람들이. 약간 벌어진 분들도 있고 가운데도 모인 분도 있고 새가슴이나 뭐 오목가슴에 따라서 유도 위치가 조금씩 다른 말이에요. 뭐 위아래 다르신 건 뭐 워낙 숱하고 너무나 많고.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그냥 무작정 보험물을 넣었다가는 유도가 더 벌어진 수가 있는 거죠. 유두유륜 복합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유두유륜 복합체의 위치를 교정을 해줘야죠. 그러면서 보험물을 넣어야죠. 그러니까 자기 특성이 있었는데 보험물을 넣으면 그 특성이 확 증폭이 되는 거예요. 그거를 미리 예상하고서 아 이분은 여기가 너무 넓으네, 유도가 너무 바깥에 있네, 그러면은 이걸 안으로 모아주면서 유도유륜 복합체를 모아주면서 보험을 넣거나 해야지 덜렁 보험만 넣으면은 이제 이상한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. 근데 그걸 어쩔 수 없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아니 교정이 가능한데 왜 그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어요. 피부만 잡아 당겨가지고는 다시 다 벌어져요. 그 흉터가 못 버텨요. 그러니까 유방 내부 조작을 유선 조직 재배치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면 큰 수술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해요. 유선끼리 모아주면 돼요. 묶어주면 되니까. 유선 조직을 당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들이 없나요? 처음엔 약간 과다하게 잡아 당겨요. 그러니까 오히려 찌글거리고 예상과 이상해요. 이런 건 있을 수 있죠. 근데 시간 되면 펴지죠. 근데 그 벌어지면 어느 정도길래 유방이 이런데 유도가 끝에 가 있어요. 이런 분들 꽤 많아요. 처져 있는 분도 되게 많지만 처져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. 밑에 처진 게. 그래서 그 처진 걸 모르시는 분도 정말 많고. 근데 이건 딱 보이잖아요. 이렇게 보면 바디 포인트를 보는 거죠. 몸에서 바디 포인트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. 보통 바디 포인트에 유도가 위치하지 않고 더 밑에 있는 경우가 많죠. 유도 자체가 처진 거고. 또는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여기인데 실제로 유도는 여기가 있고 이런 분도 되게 많은 거죠. 벌어져서는 뭐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? 아니 당연히 지장은 없죠. 본인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저도 사실 입이 삐뚤어졌잖아요.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말할 때 한쪽이 올라간단 말이에요. 신경을 쓰는데도 뭐 원래 근육이 그쪽 근육이 발달한 거예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네, 근데 교정이 잘 안 되는 거죠. 원장님한테도 그 벌어져서 매원한 환자들이 꽤 있나요? 있죠.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? 제가 굳이 뭐 이런 단점이 있어요. 이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? 뭐 이런 고민도 사실은 있어요. 그냥 이대로 잘 사시는데 굳이 뭐 내가 여기 아, 너무 벌어지셨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나?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해요. 근데 이제 재수술 하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죠. 아, 이때 요것도 좀 교정하시죠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교정이 사실은 되게 힘들고 대부분의 성형외과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쪽 피부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긴단 말이에요. 유방 내부에서 유선 조직을 잡아당겨야지 이게 오지. 안 그러면 잘 오질 않아요. 그래서 거상할 때도 이렇게 오지 않아요. 쇄골의 중간쯤을 목표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. 여기를 기준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하면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고 여기 쇄골의 중간쯤을 목표로 해가지고 라인을 그어요. 그 라인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처진 가슴을 거상할 때는 다 안으로 조금 모으게 돼요.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유재석 님은 그분은 원래 유두 자체가 아랫가슴이더라고요. 제가 사진 보여드려요? 생적으로 아래에 있는 분도 정확한 포인트로 올릴 수 있는 올리는 거예요. 네. 유선을 끌어당기고. 그렇죠. 유재석님도. 그 유재석 씨는 유선이 많지 않을 테니까 수술 자체가 잘 안 되죠. 유선 조직을 조작해야지 피부만 조작할 수는 없어요. 그럼 다시 다 흉터가 다시 다 벌어져요.